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 그러나 잃은 투자. 네. 각도기 박살났습니다. 예, 네, 오늘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아, 2분기 들어서 2분기 들어서 최고의 한방 카운터브로 한번 맞았네요. 네. 박살났습니다 오늘. 아, 엄청 하락장을 겪으니까 또 머리가 뭐 이상해지고. 아, 나 데뷔했거든. 빠진다. 그리고 빨간 넥타이까지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빠질 거 알고. 세게 당했네. 예, 네, 세게 당했죠.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네. 여러분 뭐 다 멀쩡한, 아, 하루에 계좌가 그렇게도 많이 빠질 수 있구나. 이게 주식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위로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밑으로는 확실히 더 크게 깨지죠, 움직일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장타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1.4도 깨진 거 아십니까? 지금 1.4 간당간당 합니다. 다시 조금 올라와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네. 아까 볼 때는 1.4 깨졌더라고. 많이 깨졌었는데 다시 네. 간당간당해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어떻게 또 저로의 뭐라 그래야 돼?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춰서 박종현 본부장 부장님 네. 모셨던 거는 아주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금리는 올라야 되는데 그건 장기물 얘기가 아니다. 장기물 얘기다라는 거고, 10년은 미국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미국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장기물 10년, 30년물은 떨어지고 금리가 즉 채권 가격이 오르고, 단기는 이제 그 테이퍼링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단기는 오르고 그래서 격차가 축소되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요, 코스피는 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네. 0.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1010포인트는 유지를 한 모습이고요. 네. 오늘 또 코스피에서 많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습니다. 음흠. 코스피에서 한 2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5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9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5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한 1조나 매도를 했고요, 엄청 팔았어. 코스닥에서는 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네. 일본 니키는 3.3%까지 빠졌어요. 3.29%. 예, 3.3% 가까이 빠졌죠. 예. 네. 작살났어요. 종목들이 뭐 대부분 다 막 5-6%씩 막 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지수가 3.3% 빠지면 안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러면 나머지는 뭐 5% 7% 막 빠졌겠죠. 그걸 보고 아주 안 좋은 마음인데 그걸 보고 위안을 얻읍시다. 네. 네, 오늘은요. 네, 그렇게라도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네,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네. 뭐 어차피 한번 와야 되고. 그리고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쭉쭉 가가지고는 힘이 떨어져서 못 가요. 체력 비축의 기간이 좀 필요하고. 제가 먼저 다 몸소 두들겨 맞았으니까 저보다 오늘 많이 두들겨 맞으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한국전력이 드디어 이제 전기요금 인상 할까 말까 음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인상 안 하고 3분기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음흠. 4분기에는 연료비 상승 반영을 검토하겠다라고 음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연료비 변동분은 이제 실적 연료비에서 기준 연료비를 뺀 값인데요.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고요. 네.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가격에 전가시킨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한전에 따르면 실적 연료비는 299.38원 네, 킬로그램당, 그리고 기준 연료비는 289원이라서 한 10원 정도 더 높습니다. 실적 연료비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영하려면 킬로와트 시당 한 1.7원 정도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됐는데 네. 결국 동결을 한 겁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한국전력 입장에서 하한가 맞은 거죠. 그렇죠. 이 예. 정도 움직인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대가 망빵이었는데 그래서 좀 슬금슬금 올라갔는데 역시나 또 이러니까 많은 그 애널들이 여기서 전기세 못 올리면 적자 난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눈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4.4분기는 마치 올릴 것 같은 뉘앙스를 살짝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기대감을 남기긴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단기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이고 아주 장기로 보면은 전기차 수요가 본격화되는 2023년 정도 되면 전기차 한 대당 50kW에서 100kW 정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 이상 최소 많게는 뭐 10번씩도 할 테고 많이 타면 네. 오히려 전기차 운행이 더 많답니다. 통계적으로 전기차가 내연차를 샀을 때 네.
누가 운행이 더 많냐 하면 전기차 운행이 훨씬 더 많아진대요. 비용이 없긴 없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몰고 다니는데 키로 마일리지가 더 늘어난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이제 본격화되는 2023년 정도 되면 이거를 수급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세에 관련된 변화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길게는 나쁜 게 안 봅니다. 네. 네, 뭐 장기적으로 봐도 뭐 그렇지만 사실 그 먼 장기까지 미리 땡겨올 수가 있잖아요. 선반영할 수 있는데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아마 4분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정말 시행한다면 네. 그걸 좀 땡겨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은 4, 4분기 봐야죠. 근데 뭐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되면 적자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이번에 3, 4분기면 또 전기를 많이 쓴 때니까 뭐 적자 날 수 아니야 전기를 많이 쓸 때는 적자가 안 나. 전기를 조금 쓸 때 적자가 나. 네. 이 회사는 계절성이 아주 뚜렷한 회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6월 1일에서 20일까지 음흠. 수출 데이터가 잡론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또 자동차인가요? 야, 한 말씀 드릴까요? 네. 네, 일단 전체 수출 수치는 29.5%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네. 일 평균 수출로 따지면 33.7%나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네, 6월까지 연간 누적 수출액을 보면요, 2,80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수출 품목별로 보면은 6월 달만 이제 1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자동차가 62%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석유 제품이 59%, 반도체 29%, 무선통신 기기가 한 16% 정도 네, 증가를 한 모습이고요. 국가별로 따졌을 때는 미국이 41%로 전년 동기 대비 제일 네. 많이 수출국 중에 제일 많이 상승세를 네.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시나 지금 자동차가 오늘 빠지는 날 대대적으로 네. 거의 뭐 한 9개 떨어지고 1개 오르는 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몰라 내 심정은 그랬는데 근데 자동차 많이 안 빠졌어요. 자동차 많이 안 빠졌고 그리고 네.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지금 계속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4, 5, 6월 다 잘 나오는 거 보니까 2분기에는 아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도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연합인포맥스에 저희가 나갑니다. 근데 오늘 연락 오지 않은 거 봐서 오늘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 저희 그 증시각도이 TV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 비슷한 걸 준비할 모양이에요. 워낙 여러와 같이 많이 오시니까 저희 네. 저녁에 8시부터 연합인포맥스 나가서 사회와 출연을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이번 주 아니나 다음 주 이벤트 하면은 뭐 무슨 이벤트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책을 주거나 뭐 이런 이벤트 할 때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오셔서 자꾸 얘기해 주시면 저희 독일 마을 분들이 몽땅 상품을 다 털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바라면서 오늘 송선재 위원이 나옵니다. 자동차.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아는 네. 사람이죠. 에너지 중에서 투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가장 아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매단되는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김필수 교수님 이후 첫 그 에너지과 한번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좋은 날카로운 질문 많이 날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의 실적이 2분기에 잘 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대위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어허. 네, 메리츠증권에서 김준성 연구원이 베스트 에너지 중에 하나죠. 네, 2021년, 22년 각각의 EPS, 이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43%, 75%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의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투자 사이클이 10년 만에 재개된다라는 점을 거론을 해줬고요. 네. 2018년 이후에는 무형 자산 투자에 많이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는 이미 확보된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유형 자산, 특히 설비 쪽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2021년 EPS는 컨센서스를 한 68%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50%나 상향을 했습니다. 네. 아마 뇌피셜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른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아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동차 밸류체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OLED. 아, OLED. 그렇죠. 네. OLED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 요즘 주가 정말 좋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아, 그런데 그 세세하게 가면 제가 매입한 OLED는 하나도 안 올랐어. 아, OLED 앞단을 샀어야 되는데 뒷단을 샀어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뒷단으로까지 뭐 낙수 효과가 떨어지겠죠. 아, 또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뭐 아, 참 기다리다가 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제가 상대적으로 목이 좀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OLED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저는 분명히 OLED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못 먹었지만
네. 저는 못 먹었지만 여러분한테 OLED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제 전기전자 봐야 된다. OLED 조금 늦은 아 진짜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문 투자자도 아쉽네요. 가슴에 멍이 들어. 네 오늘 슬픈 날이네요. 네. 여러모로 아, 이런 뭐 한두 번 아니잖아요. 뭐 자주 있는데 그런 애를 넘기는 거지 뭐. 뭐 공부가 부족한 거야 사실은. 공부를 조금 더 했어야 돼. 그쵸. 아, 그 근처까지 갔다가 마을 입구에서 그냥 보이는 밥집에 들어간 거야. 맛집을 찾았어야 되는데 몇 걸음 더 걸어서 그걸 안 걸은 거지. 아쉽네요. 네. 네. 네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요.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OLED 패널을 조만간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진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한 1년 반년 전부터 그런다 막 이런 얘기 예, 있었어요. 여러 차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계속 불발됐거든요. 네. 이젠 드디어 할 것 같고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경쟁자잖아요. 경쟁자와 이제 손을 잡은 모양이고요. 공급량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연간 200에서 3만 장 정도의 패널을 추정이 되고요. 범용 제품인 55인치 기준으로 1분기 OLED 평균 가격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 5조 원 정도 이상의 계약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QLED라는 브랜드로 시장을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게 LCD잖아요. LCD지. 네. 이름만 OLED 같은데 LCD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LCD야. 네. OLED를 헷갈리게 만들었잖아. 그게 엄청난 마케팅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거 저만 하나 찍은 거 아니에요. OLED에다. 그렇죠. OLED 저만 하나 찍어서 QLED 된 거 아니에요. 그 OLED처럼. 그렇죠. 근데 마케팅의 힘 아닐까요 그게? 아 원래 삼성은 마케팅 잘하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그 유니클로의 히트텍이잖아요. 그 옛날부터 사실 있었던 의류 옷감 소재인데 네. 엄청나게 무슨 발열을 하는 데이다라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네. 거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마케팅 부서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살고 삼성도 살고 삼성도 TV 이제 LCD 이 상태면 한 3, 4년 뒤면 중국이 다 쫓아온다 그러거든 지금. LCD요? 네, LCD TV의 경쟁력이 3, 4년 뒤면은 상당히 많이 좁혀들어가지고 네. 그렇다. 그러면 뭐 가격으로 그냥 선택하고 이미 LCD TV는 중국 거 많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OLED를 같이 해서 물량을 왕창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LCD 진영을 한번 누르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한번 벌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너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뭐 이제는 많이 컸잖아. 옛날처럼 경쟁 상대 아니잖아요. 아이고 또 이러면 나 아,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자, 참아주십시오. 네, 참아야 돼. 네, 그동안 QLED 브랜드로 시장을 공략했지만 LCD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방향을 전환한 모양새가 보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안으로 QD OLED를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수율 안정화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쵸? 보이고요. 자체 공급만으로는 내년에 출하량을 100만 대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네. 이 LG 디스플레이와 협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텔레비전 1등 지켜야죠. 그렇죠.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8년 만에 OLED 사업 흑자 진입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KB증권에 따르면 2분기에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7,088억으로 흑자 전환한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컨센서스인 4,680억 원을 약 51%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3조 원 정도로 전망을 했고요. 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 종목 중에 이제 뭐 야스가 12%, AP 시스템 9.5%, 덕산 네오루스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2% 올랐고요. 워낙 많이 올랐어요, 사전에. 네. LG 디스플레이는 뭐 장중에는 뭐 조금 더 올랐는데 0.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야스는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진짜 울다 웃다 하는 기업인데. 네. 한때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야스 장비를 삼성이 쓰는 거 아니냐. 그때 한번 되게 올랐다가 박살났죠. 네. 아니라고 밝혀져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난주 FOMC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좀 원자재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그렇죠. 뭐 금, 은, 구리, 옥수수, 대두 전부 다 막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원자재 가격과 이제 달러 가치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데 달러 가치도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90에서 92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네. 많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원자재가. 그래서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 비용이 커졌다라고도 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수요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가수요들이 역공을 당하는 거지 지금.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 구리나 알루미늄, 네. 뭐 아연 등의 비축 물량을 풀겠다라고 밝힌 것도 투기 수요 측에 카운터 브로 맞았어요. 네, 지난 한 주간 이제 원자재 ETF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금 ETF가 약 3% 빠졌고요, 팔라듐 10.5% 빠졌고요, 백금이 5.8% 빠졌고, 은이 한 -5%, 구리가 -3%, 원유가 한 1.5% 빠졌습니다. 네, 원유는 짱짱해. 그렇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 짱짱해요. 네. 그리고 이 장기금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4도 밑으로 깨졌었고요. 다시 뭐 1.4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제일 좀 은행주가 요즘에 하락세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 장단기 금리차 쭉쭉 빠지니까 좁혀드니까요. 네,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늘 인포맥스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한국 국채금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장단기 금리차 좁혀들면 은행주들이 어려운지. 그렇죠. 일단 수신은 단기 자금이고 그렇죠. 대출은 이제 장기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좀 넓혀지면 이제 예대 마진 NIM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는데 그 반대 상황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예금 고객들한테 예금은 언제든지 줘야 되니까 그건 초단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그것까지 버무려져서 단기 상품을 수신을 했는데 장기로 빌려줘야 되는데 장기 금리 떨어지고 단기 금리 올라 버리면 안 좋은 거죠. 네. 네. 최근까지는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은행주 주가가 좋았는데 그렇죠. 거의 뭐 한 160bp 근처까지 네, 그 정도 올랐었었죠. 미국 기준으로 네. 네. 근데 조금 요즘은 조정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의약품이 업종 상승 1위를 했습니다. 네. 1.8% 네. 올랐는데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mRNA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WTO의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높아서 세계적인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영국에서는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성인 인구의 80%가 이미 백종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2, 3천 명대였거든요. 지금은 약 1만 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염성도 세고 굉장히 아프다 그러던데. 네, 이러면서 영국은 이제 원래 봉쇄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봉쇄 해제 시점을 7월 19일까지 약 4주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변수입니다. 전세 금융 시장에서. 네.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 시점 뒤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렇지. 그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데 아마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오늘 한 11% 정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mRNA 원액 생산의 필수 소재 생산시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진단 키트 생산하는 이제 시젠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그리고 IPO 대여들이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많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주 펀드가 요즘 초호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이제 하반기에 상장 예정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중복 청약이 금지된 것도 영향을 끼쳤고요. 예. 그리고 수천 대 1 경쟁률에서 중복 청약까지 막히면 이 뭐 1억을 청약을 해도 한두 주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기가 직접 청약하는 것보다 공모주 펀드 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많은 분이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공모주 펀드의 수요가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네. 연초부터 이 6월 18일까지 공모주 펀드에 들어온 자금이 약 4조 원이거든요. 근데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간 돈이 4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부 다 이제 국내주 공모주 펀드로 몰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모 펀드 요즘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네. 수익률 상당히 좋아요, 요즘. 과연 좋은 선택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최근에 뭐 메리츠 그 사실 준리 선생님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게 했던 메리츠가 최근 몇 년 굉장히 좋아요. 메리츠나 뭐 신영이나 다들 좋아지고 있어요. 아, 예, 올해 수익률이요? 예, 예, 그렇죠. 작년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가치 투자 펀드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오히려 공모주 펀드하고 비교했을 때 공모주 펀드로 이동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은 좀 생기네요. 네. 그리고 하도 수요가 늘어서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하죠.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 이제 너무 많은 자금 들어오면은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잠깐 이제 펀드 가입을 멈추게 하는 게 소프트 클로징인데요. 트러스톤 자산운용 그리고 뭐 BNK 자산운용 이런 데서 이제 소프트 클로징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업종 하락률 1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전력으로 인해서 전기가스 업이 마이너스 5.6% 네. 있었고요. 은행이 그 다음으로 마이너스 2.3% ETF 기준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또 안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내 성장이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관련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게 ETF 승인을 미룬 이유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코인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약간 작은 코인들이 갑자기 상장 폐지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저희는 뭐 안 하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비트코인 정도 수준 그래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큰 거래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거래소 그냥 홀라당 없어지면 꽝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7월부터 완화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네. 6인 모임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5단계인데요. 뭐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5단계인데 이게 4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1, 2, 3, 4단계로 나눠지고요.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확진자 추세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월부터는 이제 식당, 카페, 노래방은 밤 12시까지 매장 운영이 가능하고요. 네.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2단계에서는 이제 8인까지 모임이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다만 7월부터 2주간은 일단 6인까지만 모임이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 아마 8인으로 허용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있어야겠죠? 음흠. 네. 그 모임 인원에 백신 접종자는 미포함된다고 하고요. 다 맞은 사람. 네. 그리고 1차 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만 모임 인원에서 미포함됩니다. 얀센 맞은 사람 다 오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얀센은 네. 오케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고요. 아. 이건 축하합니다. 좋은 것 마스크 넘기세요. 아, 근데 실내에서 또 써야 돼요. 벗었다가 또 다시 껴 해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안 주네. 아끼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트래블 버블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만, 싱가포르, 태국, 사이판, 괌 등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제 드디어 그 뭐야 식당 하시는 분들 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숨 좀 돌릴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뭐 배달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배달 용기, 프로필렌 이런 좀 어려워지는 거고, 그죠? 이제 많은 모임으로 인해서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간장약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투자 아이디어 드린 거 아이디어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이거 별로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거는. 네. 피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쪽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그렇죠. 화학은 산업재 쪽으로 보셔야 돼요. 산업재 쪽으로. 그러니까 건설 중국은 건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러고. 그다음 자동차 이런 쪽으로 늘어나면 이쪽과 관련된 화학 괜찮아요. 이쪽 그러니까 그 밑단에서 그런 쪽으로 납품이 많은 화학은 괜찮은데 생활용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이쪽은 조금 화학 쪽에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스판덱스 빼고는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스판덱스는 정말 놀랍도록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가세요 아닌가? 아 근데 이제 오늘도 내가 길거리에서 봤는데 그 쫄쫄이를 입고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이제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미 많이 너무 많아졌어요. 집안에서 입는 옷을 바깥으로. 그럼요. 네. 지금. 밖에서도 많이 입는 네.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내가 자전거 쫄쫄이 입었을 때 느낌 뭔지 알겠어요. 이제. 저 안 입었는데 남 입은 거 보니까. 그렇군요. 아. 그걸 이제 깨달았군요. 원래 잘 몰라. 이게 타자의 눈을 제3자의 객관적 눈을 따로 가져야 되는데 아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겠어요. 제가 막 활보하는 게 꼭 좋았던 건 아니었겠구나라는 느낌.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쫄쫄이 입고 한번. 막 눈들이 막 이상한 데를 막 향하는 나를 향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더라고. 많이 봤어. 그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굴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요즘에는 또 그런 시선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았나요? 요즘에 하도. 근데 아니 뭐 저는 초기 국면에 아무도 안 입을 때 입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이들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따 네. 8시에 연합 인포맥스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